2024년 7월 7석 기도를 접수받고 있습니다.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유선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집 터든 매매하려고 그러는데요. 될 듯 말 듯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. 내일 계약했는데 또 그러지고. 이럴 때 왜 이럴까요? 집 터든 매매하려는 터에 부정이 끼면, 부정이 타면 절대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. 보고만 가거나 보는 손님이 아예 없거나 내 운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는, 내 운이 안 좋은 건 그만큼 부정도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. 매매하려면 우선 초상집 같은 곳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. 부정 없어야 되겠죠. 네. 일반적인 터부정은요, 팥물 올리라고 합니다. 팥을 물에다가 계속 삶아내는 거예요. 주방 한 그릇, 현관 한 그릇 놔두셨다가 3일 뒤 버립니다. 또 인부정 있죠. 사람 때문에 들어온 부정. 예. 초상집 다녀왔거나 좀 안 좋은 사람이 다녀왔거나, 나도 인부정이잖아.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로 인한 부정이면은 꽃게탕 드시거나 묵은지 된장찌개, 네, 해 드시라고 그래요. 그렇게도 안 되면은요, 네, 무속의 힘을 빌리세요. 네, 부적 비방 기도 있습니다. 네, 매매하셔서 네, 뜻을 이루세요.